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 텐데, 제도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유학을 보내셨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 뭐 렌트를 하면서 계속 자금을 대고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뭐 교육비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론으로 한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애들 한번 나가면, 대학 때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면 내가 그냥 사겠다라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런 분들이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얼마 전 정년 퇴직 후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셔서 두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 한가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인연을 끊고 살아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저희가 내집 마련도 급급한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어떤 곳이 투자 차원에서는 좋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너무 집값 비싸니까 좀 그런 부담들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억 원 집값까지 다 포함해서 총 10억 원, 20억 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후 사는데 굉장히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집 하나 사는 것도 30평대 집도 강남에서는 지금 1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해외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시아 가서 20억 원 가지고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 크게 나눠집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미국,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으로서 좀 시장이나 전체적으로 제도가 안정된 곳들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쪽으로 바라보시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쪽도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투자하시겠다 이런 분들 측면에서는 이제 고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금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될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뭐, 최소치, 최대치, 뭐, 최대치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치로 생각을 하신다면, 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좋을까요? 지금 뭐 이제 100만 불까지가 완화가 돼 있는데 네. 대체로 이제 구입하시는 정도의 수준을 보니까 5, 6억 원 정도 선들을 많이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로 한 6억 원 정도로 캐나다 이런 데서 사는 주택들이 꽤 살만하고 괜찮은 집들이기 그림 때문에 같은 집들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아무래도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요. 그러면 그 해외 부동산 취득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요?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숙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서울에 살았을 때 부산이나 광주나 뭐 사기가 사실 잘 모르는데 그 넓은 외국에서 그렇죠. 사기 굉장히 그 정부 또는 정부의 진위 또는 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자 이런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미국도 지금 35%, 38% 버블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샀다가 여기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미국 가서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 부동산 투자 문은 열렸지만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부 생활 백서에서는요, 또 다른 정말 틈새 공약인데요. 자, 부동산 경매를 잘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화면 보시죠.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서민들 집 마련 비상구는 없다? 내집 마련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부생활백서 부동산 경매 그 현장에서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부생활백서 실속있는 내집 마련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최초 경매가에서 한번 유찰 시마다 20에서 30%가 가감돼 유찰 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 마련을 할수 있답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 홈페이지나 경매 사이트, 경매 정보지에서 미리 입찰할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그첫 번째. 경매가 열리는 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입찰 가격 공개 후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 경매 도대체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걸까요? 시가보다 저가에 살수 있다는 점, 또 특별한 흥정이 없이도 매수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령 어떤 그 등기부등본상에 권리상의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무슨 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가령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를 할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경매를 통해서 살 때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언제 계약하고 언제 입주한다는 약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 법원 공고나 입찰 정보지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낙찰을 받고도 중간에 경매가 취소가 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경매가 그리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현장에서 간접 체험을 미리 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초보자들이 손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런 형편이 잘 안 돼요. 아파트 한 채 달랑 있는데 그게 얼마가 가든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인데.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부동산으로 뭔가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명숙 팀장님, 앞으로 네. 부동산 시장 재테크의 수단으로 희망이 있을까요? 어차피 뭐 크게 욕심 안 내신다면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는 절대 집을 뭐 안 사고 전세로만 살 거고 이걸 주식 투자를 다 하겠다. 그러면 물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 자산을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누면 부동산을 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뭐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살 건데 그 비용 가치만큼 집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집은 투자해볼 만한 대상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투자해볼 만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두 살림의 여왕님께서 이거 대답을 하시는데 예. 두 분 오늘 결혼 5년 차, 6년 차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혼부부인데도 내 집 마련에 꼼꼼하게 이렇게 알뜰살뜰 사시는 모습 저에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안명숙 팀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돈이 보이는 수요일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집 자산 관리 잘하고 있나? 뭐 돈을 잘 불리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는 돈을 딱 잡는 것도 재테크의 첫 번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또 정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살림의 여왕에 많은 참여의 글 그리고 참여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살림의 여왕 건강 충전 목요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 건강법 4탄. 매실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매실은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우리 몸을 해독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내일 1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